본격적인 나들이 철이 시작됐습니다. 따뜻한 봄볕에 생기를 더해줄 패션 아이템. 점토 공예로 나만의 펜던트와 반지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.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는 점토 공예 액세서리. 오늘은 펜던트와 반지를 만들어 볼 텐데요.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요? 점토 공예의 매력은 누구나 쉽고 즐겁게 작업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. 오늘 사용할 재료는 모데나라는 잡토입니다. 흔히 미니어처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 중 하나인데요. 점토가 건조되어도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어 반지 또는 펜던트와 같은 액세서리를 만들 때 좋습니다. 그럼 펜던트와 반지 만들기 시작해 보겠습니다. 먼저 펜던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모데나 점토를 손으로 반죽하고 양손으로 비벼 길게 줄을 만듭니다. 점토줄의 양 끝부분을 조금씩 말아주어 하트 모양을 만들어주세요. 여기에 펜던트 고리를 끼우고 장식용 큐빅을 하나씩 붙여주면 됩니다. 고리에 목걸이 줄을 끼우면 완성! 참 간단하죠? 이번에는 반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모데나 점토와 아크릴 물감을 손으로 반죽해 색을 섞은 후에 반지 틀 위에 붙여줍니다. 그 위에 핀셋으로 큐빅을 하나씩 붙여주면 되는데요. 하루 정도 점토를 말린 후에 예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. 연인과 함께 또는 가족과 함께 정성이 담긴 펜던트와 반지로 반짝반짝 빛나는 봄 패션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.